살림하는 남자 병도 씨. 집안일만큼은 아내보다 한 수 위란다. 내가 다려버려야 칼라가지 서불제. 엄마 다려보면 많이 안 맞아. 내가 다려야지. 그런 남편이 마냥 사랑스러운 해님 씨. 나도 어머니 얼마나 잘한다나. 말로만. 피곤할게. 금슬 좋기로 소문이 났다. 이 다리가 너무 연약하네. 연약해. 그만 쪄야 돼. 살 좀 더 쪄봐. 그만 쪄야 돼. 그만 쪄. 너무 연약한디. 아이고. 그래. 이 정도면 됐어. 그래. 얼마나 좋은데. 37년 전 운명같이 만나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는 부부의 녹슬지 않는 애정행가. 자타공인 원조 닭살 부부 병두 씨와 해님 씨를 만나본다. 새벽 장사 준비로 부부보다 더 일찍 나온 상인들이 보일라 치면 인정 많고 부지런한 해님 씨는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. 만나면 꼭 밀어줘. 배추 싫고 가고 무시 싫고 가면 내가 겁나게 언덕이잖아요. 자전거를 타고 늘 함께 나타나 보는 족족 상인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부부. 늘상 붙어 있어 시장에서도 이미 소문난 인구 부부로 통한다. 예, 잘 살아. 잘 살고 잘 해주고. 얼마나 둘 다 인구 부부고. 저 나이 됐을 때 저렇게 살고 싶은데 과연 그렇게 갈까? 저희도 살 수 있을까? 그런 생각도 들고요. 본받을 점이 많습니다. 15년 전 시장에 식당을 연 아내를 위해 자전거로 출퇴근을 자처한 병두 씨. 피곤한 아내를 조금이라도 쉬게 하고픈 마음에 식당에서는 더 부지런했던다. 어느새 첫 손님이 찾아오고 청소도 막바지에 이르는 병두 씨. 네, 그래야 기분이 좋다고요. 마음이 청결하고 기분이 좋아. 하는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. 깨끗하면. 어디든지 깨끗하면 좋아요. 그리고 자리를 잡고 화장을 시작하는 해님 씨 앞에 병두 씨도 자리를 잡는데. 하면은 난 보기 좋죠. 나도 좋지만은 인물은 인물. 화장하면은 때깔이 나잖아. 때깔이. 사람도 옷 깨끗이 화장하면은 때깔이 이쁘기도 하고.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남편 덕에 해님 씨의 아침은 언제나 여유롭다. 나보다 더 잘한 게 말할 필요도 없어. 이리 와 이제 더 물 연거. 일단 새벽 일을 마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병도 씨. 그러면 아내 홀로 아침 장사를 시작한다. 이제 좀 초조해나 걱정이 되는데 이제 지금 날이 밝아서요. 걱정이 덜 됩니다. 자나깨나 아내 생각뿐인 병두 씨가 출근 2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온 이유. 바로 함께 살고 있는 막내 아들에게 아침밥을 먹이기 위해서다. 다 맛있다. 좀 끓여주시지. 까까머리 중학생 때부터 아빠는 엄마가 됐다. 제 집은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같이 쓰니까. 지금 거의 한 10년 넘게 계속 아버님하고 맞춤상을 하는 것 같아요. 벌써 15년째 식당 일로 새벽 출근을 하는 아내 대신 아침밥을 챙기는 병두 씨. 정년퇴직을 한 6년 전부터는 아예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는데. 가족 다 같이 식사하셔야 되는데 조금 그게 아쉽겠어요.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. 여기라면은. 다 이제 지금 돈으로 몰라고 떨어져 사니까는 어쩔 수 없어요. 뭐 집안 가정에 뭐 행사나 있어야 다 모으고 그러는데 특별한 행사 없을 때는 다 직장이 있고 따로따로 살기 때문에 모아서 밥 먹기 참 힘들어요. 특별한 일 아니면은. 아내를 위해 완벽한 주부가 되기로 결심도 했다. 거실 갔다 올게요.
아들이 출근하자 밥 먹은 설거지부터 말끔히 치워버리는 병두 씨. 친구도 부모 놀리죠, 놀리고. 예, 남자가 뭔 설거지 하지야 다 보냐. 집안이 그냥 여자 다 하는 것이지. 그런데 우리는 바뀌었어요.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서로가 도와가면서 하는 거라. 남자가 여자 일도 할 수 있고 여자가 남자 일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사는 거죠.